굉장히 이게 몰입 넘치네요, 그죠? 신자합, 신자합, 해자합, 해자합이 되네요, 그죠? 신의 해에 되어 있습니다. 자, 무갑인, 무인경,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금수 종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보행기 지금 금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목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감옥을 갖다가 이 건물에서 봤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로 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요새 현대맥락에서는 이걸 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고, 이게 논란이 많아요. 저는 오늘 그 여기 쓰는 것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자면은 사람은 저라도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조그만 이마만 있으면 뭡니까?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답니다. 누구든지. 당신 그 암 수술해가지고 말이야 살아날 확률이 10%야. 그거 하겠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면 제로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위에 보면 밑에는 지금 엄밖에 없는데 위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목에 지금 생지입니다. 생지 위에 보면 있잖아요. 지금 목목 양이죠. 이 무토는 지금 중성이죠. 이것도 양이죠. 그죠? 그래서 목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뭐라 했으면 사주를 볼 때는 어지간하면은 종교적으로 보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 사주 어떤 풀이 방법 용신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잘 안 맞는 경우 많아요. 오히려 좀 미련스러운 정도로, 그죠? 원래 정격, 내격, 일반격을 보는 게 많이 맞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왔을 때 보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못 갖다 좋아요. 실제 내가 보니까 유사한 사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자,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편이 지금 관성이잖아요. 그죠? 금이잖아요. 그죠? 금인데, 지금 신자합이 돼가지고 남편이 지금 물에 묻혀버렸어요. 지금. 거기다가 수가 어마어마하게 넘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수다 넘치명입니다. 수다 넘치명. 남편이 물에 빠져버렸어. 남편이 물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고, 강물 같은데. 아니면 뭡니까? 술독에 빠져 죽는 거지. 그렇게 봅니다, 이걸. 그래서, 갑을목 일간에서 수가 너무 넘쳤다. 수가 너무 넘쳐가지고, 금이 이렇게 합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보면, 대부분 보면은 남편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그래서 수가 금침이 됐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또 이게 이 지금 인성이 이렇게 넘쳐버리면요, 이 사람은 그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석이라 그래요. 성녀라 그래요. 성녀. 그러니까 인극식 때려버리죠. 그 다음에 관성의 힘을 도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자식과 남편복이 없죠. 자식도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관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자식이 이건데, 이 여자분인데, 그죠? 자식이 이건데, 이게 지금 자식이 귀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식 낳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 수가 너무 넘쳐가지고 자식성을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극해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화가 뭐예요? 원래 그 혓바닥이거든? 표현력도 돼. 그럼 말더듬이 자식도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더듬이, 말더듬은 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자식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겠죠. 자기 본인도 시력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뭐 많이 해가지고 시력이 나쁠 수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원래 시력이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가 수가 너무 넘쳤다든지 불이 너무 약하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극식 때리죠. 그 다음에 관의 기운을 갖다 설계해버리죠. 이럴 때면은 남편과 자식 보기 뭐 있겠어요? 없죠.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엄청 또 잘난 체합니다. 이게 인생이 넘친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합니다. 좀 멸시합니다. 좀 상대를 좀 깔보는 이런 게 많아요. 인성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본인 주의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본인적으로 좀 나태하고 심리 자체도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가 계속 요구만 하고 머리만 굴리고 하는 이론만 빠싸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 인수고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보면은 그런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그 을목일간에서 수가리 귀신에 대한 처벌이 뭐랬습니까?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음란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수도 그죠? 죽수도 와 그죠? 그러려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또 특징이 뭐예요? 좀 많이 배우고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 여자가 너무 많이 알면 남편이 없답니다. 제가 너무 구닥다리 같은 저 말인데 여자가 아는 게 너무 많으면 남편이 없답니다. 못 붙어 있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아는 게 병이랍니다.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랍니다. 너무 알아도 문제야. 그죠?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인수 넘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많은 공부를 했다 손치더라도 뭡니까? 활용을 잘 못해요. 대부분 보면 인수가 이게 뭐냐 자격증이나 어떤 학위 이런 거거든. 그죠? 자격증은 여러 개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사람 봤죠? 어떤 사람 자격증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자격증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평생 직업을 사용하는 거 하면은 어떤 사람 자격증 다섯, 여섯 개 있어요. 뭐 하는데? 지금 나 하나 쓰지도 않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석독두형이라 그러잖아요. 활용을 못해. 재모무용이라. 재수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뭡니까? 좋게 얘기하면 재활 지식인도 많고 그죠?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자기가 모르면 아는 게 많겠죠. 근데 활용은 못해. 직업이 없어. 자기가 그 지식을 어디에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는 거는 많은데 또 얼마나 눈은 없겠어요. 자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아무 일이나 못하잖아 또. 그럼 점점 더 자기 설 자리가 더 없는 거죠. 그래 되면 그죠?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참 그 인수 많은 사람들이 딱 세 가지 직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랬습니까? 첫 번째 직업은 이 사람 직업이 학자 있잖아. 학자 공부. 네. 공부 쪽으로 아예 잘 나쁘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학교에 가면 학장이나 총장 쪽으로 가면 일반 교수로 지낼 정도가 아니고 그 교수 중에서도 나름대로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는 좋은 사람 좀 대부분 그런 가능성이 있죠. 감옥에 정하지 무시 못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학장이나 총장 있잖아요. 그죠? 학자로 와야죠. 두 번째는 이게 말 그대로 딴따라야. 딴따라가 뭡니까? 이거 뭐 악기 같은 거 배우고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백댄스 같은 춤추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식상은 목소리로서 이렇게 탤런트를 한다면은 연예인을 한다면은 이쪽으로 몸으로서 연예인을 많이 한다면 그래서 배우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춤을 추는 사람 있잖아요. 춤추는 사람 백댄스 같은 게 인수도 아는 자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인수는 선생인데 춤선생이 여기서 나온다 갑니까? 그래서 12시 아대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배구도 신고 막 손잡으러 나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수도 아는 자에서 많이 나온답니다. 인성이 많은데 게으르니까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12시 아시대에 일어나가지고 사우나 갔다가 배구도 신고 가버리 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예.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춤 선생이야, 춤 선생. 그럼 얼마나 춤 잘 추겠어요? 응? 그러니까 뭐 여자 저 여자 만나보면 그러겠죠. 뭐 남자 뭐 그러나 뭐 여자도 그럴 수 있겠지, 그죠? 거꾸로도, 그죠? 어. 세 번째는 뭡니까?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 그래서 딱 세 가지 직업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아예 공부를 열심히 하든 해가지고 학장 총장으로 가든지 학자로 가든지 아니면은 따따로 가든지, 그죠? 아무 잘못 풀려 반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제조업체 있잖아요. 요즘 제조업체가 잘 없죠? 그죠? 제조업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간의 수공업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아직 있긴 있대요. 그 뭐, 이제 들을 때. 요즘 지금 앉아가지고 이게 뭐 박는 거예요. 조그만 그렇죠. 예, 간의 수 예, 그게 간의 수공은 됐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있어 우리도. 그런 제조업체. 예. 요즘은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아, 진짜 많았었어요. 네, 요즘 많이 없죠. 그죠? 예. 예전에 참 많았는데 이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 저 수가 너무 넘쳤다 이래 되면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도 지금 뭡니까?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수다 토류야. 그 자기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위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허리도 안 좋고, 그죠? 위궤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다 토류. 그러니까 아버지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식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자기 본인은 수다 목부야. 수다 목부. 수다 목부가 뭐예요? 물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물에 떠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사를 자주 옮긴다든지 정처 없는 사람이야 저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해외하고 인연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외 물건 나가버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뭡니까? 거주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게 자주 바뀔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물 떠다닙니까? 떠다닙니까? 계속해서 여 살았다, 저 살았다, 이렇게. 뭐 그런 사람 몇 대 납니까? 울산에 좀 살다가, 부산에 좀 살다가, 서울에 좀 살다가, 뭐, 대구 살다가, 이거 한 바퀴 찍고 돌고 이런 사람 있더라, 이랬니까? 응? 안 살아본 동네가 잘 없는 사람이 있대,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뭐, 서울에서 몇 년, 대전에서 몇 년, 대구에서 아니면 어디 강원도 어디서 몇 년 이래서 왔대,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 이 해수는 원래 이제 그 보면은 인수의 역마성이니까 이 사람은 유학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이 그 관성의 역마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해외 남자하고도 인연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죠? 해외 남자 아니면 이동성이 많은 직업. 자기 본인이 물에 떠 있는 나무니까 정체 없이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갑자기 이게 수화를 얹어버리면 무책임한 사람 비슷한 겁니다. 무책임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무사한 일주의,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 그 정처 없는 사람. 자유롭죠, 어째 보면은, 그죠? 자유로운 영혼 맞죠. 자유로운 영혼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기 참 힘들어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못해. 뭐 하면 좋겠어요. 수가 넘치니까. 이제 어차피 선생은 못해서. 선생은 못 되면 뭐 많이. 춘선생도 없겠지. 아까 딴따라나. 아까는 저 제조업체 가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갈 가능성이 낮은 거 있겠습니까? 제조업체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근데 제조업체 잘 없더라고. 저 인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게을러가지고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2번이에요, 2번. 그게 이 사람은 또 수가 넘치니까. 수는 뭡니까, 원래? 놀고 먹기 위한 직업. 놀고 먹기 위한 직업이 뭐예요? 밤에 뭐 노는 거지, 뭐.
육안방을 한다든지 유흥업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지. 술집. 그죠? 어. 그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사람이. 수가 넘치는. 예, 네, 이 사람 지금 그렇잖아요. 수 자체가 직업이 그렇거든. 아니면 수산업 쪽으로. 그러니까 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학자가 아니면은 돈 많은 게 수일 줄 안 갑니까? 검정식 아닙니까? 수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자수가 뭡니까? 인수에 지금, 도안에 지금 보니까. 인수 도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끼가 있습니다. 아는 척 하면서, 그죠? 끼가 좀, 이 사람은 완전 진도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해묘미에서 자수니까, 진도아, 진도아. 그 옷도 얼마나 잘 입었겠어요. 원래 인수의 도안은, 모델 사주라 그래요. 그죠? 모델 사주니까. 옷도 잘 입, 무쟁이야, 이 사람은 내가. 그죠?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자수는 인수, 자수는 인수, 어? 수생목? 수생목. 이래 됐네. 인수가 쌍립이 돼 있다, 쌍립. 쌍립이 돼 있으면 뭡니까? 어머니가 두 사람이네, 이렇게 안다는 거지. 수생목, 수생목 돼 있으니까, 그죠? 바로 알 수 있겠죠. 쌍립이 돼 있으니까 수생목, 수생목이 돼가지고 바로 알 수 있다. 어머니 두 사람. 이게 쌍립 이걸 빼고도 지금 인생이 얼마나 있을 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쌍립이 안 되더라도 벌써 엄마가 두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이름 아는데 아버지는 없으니까 또 있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쌍립이 안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미 엄마가 두 사람인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저 뭐야 식간론을 보면은 무토에 감옥에서 무토를 만나면은 이게 지금 용신 같으면은 뭐 저 용신으로 볼 수 있죠. 지금 무토가. 근데 지금 제 기능이 잘 안 되네. 공중에 떠 있어갖고, 그죠? 그것도 없어요. 쟤는 지금. 그래도 좀 없는 것보다는 예예 그래도 이제 용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귀신 같은 독성 고문이가 안 좋다고 보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감옥에서 감옥을 만나는 것도 원래 쌍목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좋은 걸로 보죠, 그죠? 좋은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용신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이고, 근데 너무 약해요. 원래 그 용신은 불과 손상이라 이렇게 손상받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근황해야 되고, 그죠? 근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쌍목 이름의 기능이 좀 제대로 될지 좀 의문스러워요. 그죠? 경쟁력도 강하고 굉장히 좀 활동성이 강한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정화가 갖고 있으면, 감옥의 정화를 갖고 있으면 탤런트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음묘술도 뛰어나고, 그죠? 굉장히 좀 뭐랄까. 인기응변도 뛰어나고 예술성도 뛰어나고, 그죠? 좋은 점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만 정화가 근이 없네요. 근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목화로 용신을 잡긴 잡았는데도 만약에 목화 운이 오더라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런 사람은 위에만 화가 있고 밑에는 화가 없어. 그럼 5화가 오게 되면 4화가 오게 되면 4일충 좌우충 이래 돼요, 그죠? 그래도 오하나 미토가 오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되겠죠. 자기 자식에 대한 근심이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 생식기 쪽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런 거. 하지만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좋아요. 부딪히더라도. 알겠습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식상이 깨져버리면 생식기 안 좋다고 하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심장 같은 거 있죠, 심장. 그죠? 이런 것도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목이 와서. 인목이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인신충, 인신행이 일어나는데, 물론 여기 감옥에 건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 원래 일간의 건이 무너지거나 용신의 건이 무너질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봐요. 그럼 이 이사가 와가지고 인신충, 인신행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걸려버렸어.
여기 지금 무변갑이거든. 이건 일간의 건도 될 수 있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용신의 건도 될 수도 있어요. 어? 그죠? 자기 본인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이럴 때 잘못하면 건강상 치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수가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이 화의 용신, 화의 것만 좀 있었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일주들이 또 보면은 잘난 척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육식갑자잖아요. 제일 앞에 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이게 그 여기 지금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큰 나무에, 그죠? 밑에 지들이 울그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일주들이 선생팔자들이 많아요. 지들은 제자들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도 보고, 아니면 또 이게 뭐냐면은, 이 자수가 뭐냐면, 밤이잖아, 밤. 그래서, 밤금 많은 사람들 있죠. 유언가 같은데. 날라리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일주에서 굉장히 많이, 욕지잖아요, 욕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을 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 자체에서 보니까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을 남편은 운명이 있다는 뜻이네. 자, 식간으로 볼게요. 쌍목 위림이네. 간목에서 간목으로는 수의 기상. 활동력이 왕성하고 경쟁력이 강함. 신강은 기신인데 그래도 좋겠어요. 이 사람은 조금 간목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죠? 간목이 좀 약해가지고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 친구, 형제들을 기대하고 얼마나 되나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립된 동일한 층간 조합 중에서 좋은 게 감옥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얼얼도 안 좋다고 그랬죠, 그죠? 변경도 안 좋거든, 정정도 안 좋고, 정정은 그래도 좀 나은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무무도 안 좋다고 그랬죠, 그죠? 기기, 경경, 신신, 이민, 개개.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감목 빼놨고, 정화는 좀 나은 걸 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감목에서 무토를 만나면은, 일반적으로 안 좋게 봅니다. 독상과 어머니는 보통 그 무토가 뭡니까? 귀신이었을 때죠, 그죠? 민둥산의 고목형사 부의산실을 겪고 안정감이 떨어진다. 무토가 강하면 제다신약 외로움. 제다신약 때문에 외롭고, 뭐, 재성이 안 좋고, 돈도 없고, 부모덕도 없겠죠. 근데 뭐 꼭 그런 제다신약으로만 볼 적은 아니고, 제다신약이 아니라면은 큰 부를 가질 수도 있는 걸로 봅니다. 이 자체가 편제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정 유신유화는 장작에 불이 붙은 격이다. 상관으로 학문이나 예술적 재능이 탁월하다. 부보다는 명예지향. 머리가 아주 좋다. 이 감옥에 정화받은 사람들이 아주 음변술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화, 화가 너무 넘쳐버렸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말로 인한 실수.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원래는 머리도 총명하고 지식도 또 빠르고, 그죠? 예체능 게 아주 뛰어난데, 음락적도 뛰어나고 그런데, 도기가 되어버려. 설기가 아니고, 그죠? 도기가 되면 보통 컴퓨터, 전기, 그 다음에 전자 관련 기술자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화쪽으로 해갖고. 알겠습니까? 그런 기술자들. 원래 그 식상 자체가 기술이잖아요. 화가 원래 전자, 전기, 컴퓨터 계통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사유책형 해석입니다. 관살금이 침수되어 부군님이 물에 빠져. 물에 빠져. 주광 세월. 살게 되어 거의 일생 한심하다. 한심하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래
뭐 물론 뭐 그 자체는 좋은 그, 바람직한 삶은 아닌데. 근데 조금 비슷하다 그죠 선생님. 네. 조금, 맞죠. 그렇죠. 머리 좋은 거 그런가 하면 네. 예술적인 그런 이런 사람들이 그 그런 사람들 많더라니까 그죠. 어. 어쩔 수 없네 그죠. 네. 그 자기 사주대로 그냥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가 보다 그죠. 그 뭐 한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얼굴 중국자라 할지라도 뭐 물론 좋은 삶은 아니겠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뭐 대가가 한심하다 하니까 나도 뭐 할 말 없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살았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 정답이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그건 없어요. 사람에 따라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성공의 기준이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성공의 기준이 내가 뭐 엄청 큰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 돈 많고 직위 높다고 다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렇죠. 저는 성공의 기준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삶을 얼마나 보람되게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곧 그 도덕책 같은 얘기인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르지 제가 또 직위도 높으면서 생각이 또 바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본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생년에 지살이 놓였으니 반드시 고향을 떠나서 지살 맞죠? 해수니까 그죠? 해외에도 출입해보는데 그것은 지살이 중요한 탓이다. 지살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마성 자체를 갖다가 오행에서는 수를 연마로 봐요. 예. 목과 토음수에서. 그 다음 목은 수의 힘을 바라지면 수다면 목이 뜨는 법이다. 수다 목부라 그랬죠. 거듭 거듭 인수성이 있어 두 자장님께 절해보리라. 그러니까 엄마가 두 사람이래 말이죠. 비록 무토가 있다 해도 그 많은 수를 제어 못한다. 제어할 수가 없죠. 무토가 지금 보이스를 죽는데 뭘 그래. 수다 저 뭡니까 토목수가 안 되죠. 여기서 술 지지 하나만 있어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완전 다르지. 다 쓸 수 있네 그죠 어느 정도에 그죠. 많이 커버가 되지 그러면 네, 네, 네. 시간이 수시에 되나 때려내면 네. 어마어마하게 커버가 됐겠죠. 그죠? 아니 연지라도 제일 약한 연지라도 있었더라면 격이 올라가지 그럼 이 사주의 이 등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좋죠. 야, 그럼... 어디든 술을 한 잔 있었더라도 정화의 근이 확실히 되죠. 그죠? 무토가 살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대신 네. 감옥이 좀 저 공중에 떠있네. 그래도 네. 그래도 조를 어려서 밸런스를 많이 커버되죠. 시간이 참 중요하다 그죠? 태어난 시간이 환기가 엄청 많아야 되나 또 그죠? 그렇죠. 수의 고를 가지면 네. 또 그것도 이 사람은 지금 인시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었겠네요. 인시요? 요거는 뭐 놔두고 일단 병인시거든 이게 네. 감옥 같으면 그러면 병화 살았죠? 얘 살았죠? 네. 확실히 얘는 안 살아도 되거든. 이거 저 뭐고 저거 비신만 확실히 살아있을 때 사람 목사님 왜냐면 얘들이 예, 예. 그럼 수생목 목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단한 학자 굉장히 그 뛰어난 선생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목과 통명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그 지식의 저장고도 엄청 크잖아요 지금 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생목 해가지고 목생활 받았잖아요. 뭔가 신하고 호술도 될 수도 있어요. 이 병 이런 사람은 병인신만 태어나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있잖아요. 해월에 네. 그 저 벽갑 인정 있죠? 막 해월에 태어나고 벽갑 인정은 네. 뭐 저 정화에 갑목에 뭐 이런 거 있죠? 경금에 예. 네, 경금까지는 없어도 네. 그것만 있어도 머리는 과연 좋은가 봐요. 뭐 원래 보통 그 갑목 겨울에 태어났을 때 뭐 갑목 자체가 논리성이 갑목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예. 그죠? 거기다가 그래서 선생하는 팔자에서 감옥 결과는 참 유리하죠. 감옥이 수가 많이 있는데다가 감옥근이 있고 정화라든지 병화로 빠졌다 이러면은 특히 겨울에 그죠? 이러면은 뭐
귀한 사주라고 봐야죠. 어쨌든 정화일관에도 가격이 있고 감목이 있어도 좋고. 그러려면 물론 여름에 되면 안 되겠지. 예, 겨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강의 한 시간에 뭐 어마어마 큰 돈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 이 음변수를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접해서 그 브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또 우리가 천재니까 또 또 순간적인 순발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그 아주 그 곤란한 질문을 열심히 불시에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던져도 미꾸라지처럼 그 말을 갖다 논리 합리화 시켜서 싹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굉장히 뭐 머리 뛰어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죠? 아무리 적극적으로 질문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바로 적답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얘기를 옛날에 들으니까 뭐 히틀러가 그 사람이 상관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죠? 병화일관이라는 말도 있던데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토가 이제 상관이겠죠. 그래서 적흥적인 그런 연설을 갖다가, 군중들을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리드하는 그런 연설을 갖다가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답니다. 선동이라 그런 말이 그렇고, 어쨌든 군중들의 어떤 저 심리를 갖다가 이끌고 좌지우지했다는 말이죠. 그만큼 연설력이 뛰어났다는 말이죠. 원래 뛰어났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목은 수의 힘을 바라지만 목다면 목이 떠는 법이다. 거듭거듭 인수성이 두 자는 게 절해버리다. 비록 무토가 있다 해도 그 많은 수를 제어 못한다. 물이 많아 토가 씻겨가니 그 무토 부친이 익사에 아까 유체했죠. 이거는 그죠? 수가 토리라 그랬습니다. 사주 간목일주가 왕하니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수가 이렇게 강해버리면은 시부모가 토국수가 되나? 안 되죠. 그리고 또, 또 잘난 척도 얼마나 와야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죠? 사주 중에 있는 신금 성은 남편 성인 줄 알겠도다. 그 신금은 주변 수에 잠겨 부군이 물에 빠져 주광이랍니다. 술에 빠져. 술에 빠져. 얼마나 이 심하시면 주광이라고 했을까? 부부 해로하지 못하는 것, 이것 역시 팔자 소관이다. 지살에 관성이 놓여있어 국제 결혼하는 팔자다. 국제 결혼을 뭐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지살 관성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손 정화 수살 위에 있어 자손 덕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그죠? 수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축임제에서 정편인수 세자 이상 다봉이면 영모단정, 그 다음에 의학능통. 이런 사람들 의학을 잘, 의학은 보통 편의를 두고 많이 얘기하죠. 자기 위주, 아주 이기적이죠. 타인 멸시, 내가 선생인데 너 뭐하라 이렇게 본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완강지성, 고집 있죠. 지모가 비범하고 청백지명이다. 대신에 이런 사람들이 좀 뭉큼하니 남들 속이 이러지는 않는답니다. 그 인성 있는 사람은 확실히 좀 솔직한 건 맞죠. 특히 이제 월지 자체에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솔직해서 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사귀었어. 사귄 걸 끝난 게 동생을 했어. 그리고 자기 남자가 그런 결혼한 첫날 밤에 말이야. 내가 솔직히 말했어. 물었나? 묻지도 않았지, 지가. 아, 물론 속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얘기, 그죠?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을 벌리는 것은 많은 게 낫지 않나요? 속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너무 솔직해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통 월지에 양인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것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양인인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솔직해야 문제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인수가 1020이면 모의 유모라. 1020은, 위에 1000은 없지만 지금 인수 자체가 1020 넘습니다, 지금. 9월 읽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알고 있었죠, 그죠? 연중제다면 모가 이부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재생이 많아버리면 그죠? 엄마가 분신이 갈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수다공은 모자상급.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극한다는 뜻이고 유실자모니까 자비로운 엄마를 갖다 어릴 때 잊어버렸다는 말이고 엄마 복이 잘 없어요. 이래 되면 귀신이고 인생이 너무 많아버리면 자기 생각하고 없는 걸 인생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할머니 그죠? 엄마하고 같이 안 지냈어요 거의.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아니, 죄송. 이건 꼭 선생님 사주가 아닌데 제가 좀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 모친 이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수가 지금 합을 이루고 있다 그죠? 그 인수가 국을 이루고 있으면 모친 이복이 될 수 있겠죠? 재승이 합국을 이루었으면 아버지의 이복행진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육친에 따라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부 이복, 우리 엄마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뭡니까? 할아버지가 이복이 있었나? 이복행제가 있었나? 똑같은 인생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모, 가끈. 이런 경우는요, 보통 엄마가 가끈을 잡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 어쩌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는 어쩌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이런 사람이고. 무책임하고, 그죠? 그죠? 거기다가 또 작처풍류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처풍류 나와있네. 그죠? 부친 무능인데다가 무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발음도 피해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하기는 또 우수하답니다. 이론에 아주 달변하죠. 이론이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계속 머리만 굴리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지. 인수 다공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앉아 머리만 굴려간다 그죠? 명예를 또 중시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건서 많아 나이가 많아가지고도 계속 책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혼진명이니까 인수 많은 사람들 또 따지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키가 작아서 결혼 못하니 뭐 얼굴이 못생겼니 뭐 이래가지고 그죠?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처부라 자기 처와 엄마가 화합이 안 되겠죠. 이 사람 남자 같은 건 뭡니까? 부부 간의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런데 엄마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엄마의 지나친 간섭으로 애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면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 얘 간섭, 저 뭡니까? 뭡니까? 지나친 간섭 뭐라고 합니까? 가인보라고 하나? 가인보 하지 말라고 충고를 줘야 되는 이런 사람한테. 딱 요런 사람, 요런 사람. 그니까 자식 있는 사주가. 왜, 이 사람 엄마가 왔잖아. 이 자식이야. 그러면 어머니, 과잉보호 하지 마세요. 과잉보호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친구들이 그래요. 이런 친구들이 뭡니까? 이게 마모보호가 될 수 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뭡니까? 아주 조그만 일까지도 자기 마누라한테 다 잃어맞힌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마누라가, 엄마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아주 사소한 얘기까지 다 일러바치고 뭐 또 뭐 일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이래 하지 마라 하던데 이런 거죠. 좀 패야 되거든 그죠? 그 다음에 손자 볼발 손자가 인연이 없겠죠. 손자 남자 같은 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임금 저 식상이 손자니까 그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 다자무자 법칙에 의해서 그죠? 고르고 큰 집에 살 수 있다는 거고 화려 생활은 생활이 화려하다는 말이고 편협 대성 학문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건 학문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아예 춤쟁이로 나가든지 교육, 언론, 문필 분야, 출판, 문화, 주택사업, 예능, 의학업 의학업 이런 게 뭡니까? 편인이죠. 종교, 철학, 의학, 한의학, 약학 이런 게 그죠? 유경사업에 진출하게 되고 유관이면 관이 있으면 공직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육직으로 누리겠죠. 공직도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4번 또한 변동 변화가 많고 유시무종의 용두삼위격이며 도량은 넓으나 변덕이 많다. 이런 사람들도 변동이 많아요. 여명은 불공 없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받들지 않는다는 말이고 불종 부군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친정상녀, 친정으로 항상 염려가 있다는 말이고 자손불미, 자손한테 안 좋겠죠, 자식한테. 자궁유해, 자궁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상다수, 옷은 또 굉장히 많아요. 인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안락, 그 다음에 대부대기하나 용신파극의 탕란이면 평생 빈천, 속성속배, 속독두용, 재모무용이 게으르다. 이 재모무용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재수는 인수도 할 일이 안 되는 사람, 써먹지 못하는 사람. 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아는 것을 말하는 오히려 병이 되고 자존심이 강해 자기 본의식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인수 다봉은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만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신강한 사주의 특성처럼 나태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보기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 걸 많이 먹고 그만두지 뭐 이런 거. 그죠? 인수 다봉은 성격적으로 명예와 체면을 중시 여기고 용모는 단정하나 느긋하고 자비심이 많고 이론적이며 본인 위주로 일을 처리한다. 그렇지, 잘 따진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수에 도와는 모델 사들 옷을 잘 입고 매우 많이 내는 이 사람은 진짜 도와주 진도합니다. 완전히, 그죠? 인수의 역마는 해외 유학, 이 사람 인수 역마 있습니다, 해수가, 그죠? 해외 직장, 이항수학, 유학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사 변동이 많고 분주하다. 인성이 국을 짜면 박사 등명으로 학장, 총장을 하거나 그 다음 제조업에 진출해 여명은 자수 고독이다. 자식에 대한 관심도 있고 고독하다면 고독한 발자리 말이죠. 혼자 사는 발자리 말입니다. 인수 많으면. 그 다음에 인수 신앙에 무관 지명이면 이 사람 무관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신자 합대갖고 이러면 안일용에 연애 진출과 인연이 있다. 연애 진출 알죠? 신자, 해자, 수국으로 화의 뿌리가 없으니 일간의 건도 약하다. 조우가 안 되어 있으며 엄지의 나무가 되었다. 엄지의 나무 보니까 상상이 되죠. 어디가 있겠어요? 술집이가 있겠지 뭐. 그죠? 엄지라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남편인 관성이 인수의 왕수로 인해 물에 빠지는 형국이다. 수다 사주로 오행에서 수는 영마를 나타내며 화가 약해 심장이 약하겠죠? 조후 용신은 정화이지만 뿌리가 없어 화의 기능이 어렵다. 조후가 안 돼가 천격이 됐다. 입추 후에 간목은 수가 있으면 추위로 인해 좋지 않으며 반드시 화가 있어야만 목을 쓸 수 있다. 연주의 영마살인 인신사에는 조상 때 객사가 있었으며 이사 변동이 많았다. 여명사주의 인수 다봉을 아는 게 너무 많으면 남자가 없어요. 남자에게 바람이 또 얼마나 많나, 이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죠? 영마이면 해외 직장이나 여행 직업 분주 지역이다. 인사 영마 관사림 항공계 종사출이 운수업종이다. 여명사주에서 영마 관살이 합신이면 해외 남자 인연인데 교포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부군이 해외에 진출하여 본다. 이 사람 영마성이 있죠. 관성에. 사주에서 인수 다봉이면서 인수와 쌍립하면 어머니가 두 명이다. 이 쌍립 되죠. 똑같은 글자가 두 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쌍립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 응결. 응결이 응킬 응자인데 이게 지금 얼었다는 뜻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식상을 치는 자식이 말더듬이 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수목일주가 조우가 안 되면 수목응결로 목은 머리로 공부할 때 불리하며 또한 어릴 때 자율신경이 이 말을 안 들어서 오줌싸개들이 많답니다.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수가 많아서 부목이 되어 물에 떴다는 말이죠. 저 나무가 거수지 이동이 많으며 토가 쓸려가는 형국으로 비위장에 장애가 있으며 허리가 안 좋다. 이거는 뭐 우리 아까 때 알고 있었습니다. 수는 음식 과다로 인한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사주는 추중강자가 수로서 직업으로 놀고 먹기 위한 직업 즉 식당, 목욕탕, 주점, 여관, 수산업 등과 인연이 있으며 격이 좋으면 이제 이 수가, 그죠? 이 격이 안 좋죠, 이 사람. 좋으면 법관이나 정치인, 외교관 등도 해본다.
여명사주에서 인수다봉은 왕고합으로 재성이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죠. 아버지 복 없으면 시어머니 복도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일지 인수가 있는 사람은 효신사로, 효신사를 거둔 사람. 이런 사람들 엄마가 많이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엄마의 좀 자수는 눈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눈물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도 될 수도 있어요. 자체가. 자수 자체가 비밀, 눈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비밀이 또 많아요. 우리 사람이 자수가. 그러니까 운시 자체가 자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비밀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일지 인수가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교신사를 말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부간의 갈등 피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남자 같은 경우는 노친이 외롭다는 뜻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도 외롭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렇게 된 사람들이 인수는 기획성 생각, 지혜, 학문, 교양 등을 나타내고 상관은 말과 글, 활동 무대로서 아웃풋으로 현실 활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MBC 구조를 가진 구조가 교육자로서는 최적합하죠, 그죠? 자, 용신법은 아까 목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